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오늘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출생지인 대구에서도 축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서도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동안 박 대통령의 선친 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는 천여 명의 주민이 함께 모여 저마다 태극기를 들고 대형 모니터로 취임사를 경청했습니다. 풍물 공연과 패러글라이딩 축하 비행 등을 지켜보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 새 대통령의 첫 걸음을 축하했습니다. 미친 것 없게 해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다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출생지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는 박 대통령의 생가임을 알리는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가로 70cm, 세로 240cm 크기의 표지석에는 박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생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우리 동네가 대통령 탄생지가 되었으니까 많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지난 1950년 대구 계산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이곳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는데 1952년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났습니다. 1년 뒤 서울로 이사가기 전까지 영유아 시절을 이곳에서 보낸 겁니다. 주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간절한 염원을 담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참 행복하고 잘 살도록 이래 해주면 참 좋습니다. 예. 대구시청 로비에서도 작은 경축 콘서트가 열리는 등 곳곳에서 박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지역 노동, 민중,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 비상시국회의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비상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가단체들은 손배 소송과 노동 탄압 등 노동 현안 해결과 한중 FTA 중단, 청년 실업과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강신명 경북경찰청장이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내정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후임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조희연 차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찰청 수사국장과 정보국장, 경북경찰청장을 거쳐 이번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내정됐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가 김범일 대구시장과 7명의 전현직 대구시 간부 공무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대책위는 대구시가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참가 희생자들의 유고를 수목장하기로 이면 합의하고도 불법 안매장이라며 고소하고 행정명령을 내려 유족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이면 합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쌍용건설이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쌍용건설이 대구에서는 북구 침산동에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중이지만 주요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이 아파트 공사가 한국자산신탁이 보증을 서둔 상태여서 계약자들의 입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는 530여 가구로 1년 전 1월에 비해 22.8% 감소했고 경북은 1,740가구로 15.3% 증가했습니다. 3년 평균과 비교할 때는 대구는 38%, 경북은 7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24가구에 그쳐 지난해 1월보다 9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중 교장, 교감과 교육전문직 등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일자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176명 인사를 했는데 교장 승진자는 10명, 교감 승진자는 19명이며 유치원과 초등교원 89명, 중등교원 87명이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